영조 12년대는 영주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익 제보자에 대한 영주 새마을 집회 의 특정 간부의 부당 행위를 규탄하고 영주 자원봉사센터의 조속한 독립 법인화를 촉구했습니다. 이들은 영주 새마을 집회 소속 한 간부가 위탁 운영 기관인 영주 자원봉사센터의 공익 제보 직원을 경찰에 무차별 고소해서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영주 시가 영주 자원봉사 센터를 독립법인화하겠다고 했지만은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며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습니다.